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노동당 75돌 경축 열병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석들, 한번 더 전문가분들의 분석들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정인 청와대 통일특보 그리고 정세현 민주평통 부회장 이 두 분이 출연하셔가지고 북한 열병식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관련한 견해를 좀 내주셨어요. 자,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의 해법과 견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미치고 또 대중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견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정세현 부의장 민주평통 부의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북의 5개년 계획을 북이 또 세워야 되는데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남쪽에 협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었다. 그게 이제 남측에 대해서 그 언급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정세현 그 부위원장께서는 특별히 북에 대해서나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조예도 있고 공헌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김정은 연설에서 남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 또 북에게 그 5개년 계획하는데 남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보면은 한국과 관계를 멀리 하면서 하려고.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체제 정통성 경쟁이 70몇 년 동안 경쟁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제 정통성 경쟁에서 그렇지 않아도 남쪽의 경제가 좋다고 남쪽의 대통령까지도 이제 우리 경쟁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게 점점 관계를 더 하게 되면은 진짜 동독과 서독처럼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동독이 어느 정도로 서독에 의존하게 되고 서독을 선망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흡수되어버렸잖아. 사라져버렸죠, 동독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남쪽의 원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 평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쪽에서 경제적인 기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의존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식량 없다고 해서 쌀을 5만 통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지 않았어요? 그 정부에서 주는 건 받지 않는다 그렇거든. 그리고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배고플 텐데 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쌀을 5만 톤이나 되는 쌀을 거부를 했을까? 그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 원조나 이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북한의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쪽의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 북핵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도가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발 먼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조건에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 양보하고 선조치 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서 양보를 합니까? 여기는 제재를 완화시켜달라. 제재라는 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되니까 제재 완화라는 거는 종이 조각에 사인한 거 째져버리면 됩니다. 또 종이에 사인해버리면 또 새로 제재가 근데 연변을 파괴를 시켜버리면 다시 못 만듭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훨씬 더 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보면서 이걸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상 더
달라. 그 이상 더 해라. 저는 전문가로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더 이상 할 수, 북한에서 할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핵시설 이런 걸 전부 다 파괴하고 있는 폭탄 다 없애고. 그런데 문제가 다 시설은 뭐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파괴하면 눈에 보이죠. 핵폭탄 어디에 숨겨놨는지, 어디에 숨겨놨다, 우리 없앴다, 그러면 그 누가 믿습니까? 지금 그게 미국이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북한이 우리 핵다 없앴다, 그러면은 그 믿습니까? 그러니까 IAEA 같은데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소위 특별사찰이라고 그래, 일반 사찰이 아니고 IAEA에서 여겨보자 하는 것도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디에 중요한 시설과 또 폭탄이 있는지, 어디에 그 ICBM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땅 밑에 갔다가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고 한데, 그거 다 포기했다, 그러면은 오케이, 고맙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하고 평화협정 혹은 종전협정을 하고,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끄드러내면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갈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 되면 되겠냐 하면은 평화조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핵을 만든 것이 평화 자기들 공기가 안 받기 위해서 만드는데, 평화조약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유럽과 일본과 남북은 물론이고, 이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을 한 규모가 그렇게 큰 평화 조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뭐안 하면은 좀다 어렵겠지만, 미국이 안 하든가 중국이 안 하든가 러시아가 안 하든가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 또 그러면은 세계의 비핵화를, 세계의 핵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운동을 할수 있다. 이런 큰 시나리오로, 큰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누가 그 시나리오를 펴야 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예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어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까? 남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큰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책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세계 비핵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비핵 확산 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거 한다고 하면은 북한과 손을 잡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손을 잡고 멋있게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때가 눈에 보입니다. 곧 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정세현 부의장의 이 말씀은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북미 합의를 하고 나서 회담과 그 합의서를 채택하고 나서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북미 관계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건을, 어려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또 북이 한번 더, 한발더 움직여서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밝힌 거라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건 난 먼저 알고 싶어요. 어떤 한 발자국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걸 더 알고 싶어요. 지금 북한이 내놓을 게뭐 있습니까? 영변하고 뭐 여기 저기에 있는 거, 지하에 있는 거, 산에 묻혀 있는
유라늄 그런 원료까지 다 항복하란 말인가? 그걸 주겠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건가? 미국은 갈 자국자국이 많습니다. 그 동결시키는 경제 관계 이런 것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더줄게 별로 없습니다. 아, 사회주의 체제를 없애자.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으니까 또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핵 문제와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정 박사께서 하시는 정 박사 참 훌륭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이런 어른인데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한발 먼저 가는 양보가 뭔지를 구체화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예. 중에 그 핵사찰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핵사찰을 하려면 집집마다 다 뒤져봐야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딱 이해가 딱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현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일반 사찰이라는 거는 여기 와 있다. 이거 와 봐라. 그게 일반 사찰이고. 특별 사찰은 아니다. 저기 또 가보고 저기 또 가봐야 되겠다. 그게 특별 사찰입니다. 그 북한에 특별 사찰을 할래 해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그 신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좀 들어갈게요. 문재인 특보 얘기네요. 서해 어업 지도원 사건 관련해서 남북이 같이 공동수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단계가 끝나면 이제 공동조사 이후에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 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북의 행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열병식 연설에서 남측과 손잡고 잘해보자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흔들려버리면 정부가 어떻게 나설 수 있냐 뭐 이렇게 탓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에서 사과 통지문 보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얘기하시는 게 이제 2018년 5월에 그 깜짝 정상회담처럼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걸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요 서해 사건 관련해서 정세현 부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방부 초기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주장을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그래서 공동조사에도 안 나오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기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요 견해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 우리 글도 몇번 읽어보고 신문도 보고 이런데 그게 국방부 발표,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서운 건데 무섭게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태웠다. 그러면은 그것도 금방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을 거예요. 시체도 없는데 뭐 불태우는 사진을 사람 타는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까? 그게 뭐 사진을 찍었다면은 이제 공동조사해 가지고 불태웠다고 하면은 뼈그 DNA 테스트 하면 뼈가 그 사람 뼈인지 아니 이런저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소설 쓴 겁니다. 대한민국 정권이 국방부가 왜 소설을 씁니까?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가의 위신을 그렇게 막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사이에 평양에서 통전부를 통해서
설명이라고 왔고, 그 설명이라는 것은 아마 실종됐다, 이 사람이. 그리고 시체 같은 것도 없고, 그 소유물은 태웠다. 그건 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태웠다. 그래 발표를 하고, 그 같은 동전부의 메시지에서 김정은이를 직접 개입시켰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쪽에 동포들하고, 이제 모두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에, 자기들이 안 했는데도, 유감으로, 그렇게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인도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 잘 받았다.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좋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딱 끊어버렸어요. 자, 국민정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에서 국민정서 이 얘기 너무 들었습니다. 그 중민정서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문 네자를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국민정서인데 잘 쓰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국민정서 우리가 얼마나 써먹었는데요. 국민정서에 뭐 하기 싫으면 국민정서가 그 동조를 안 해서 못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문구나 장구나 한 판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 국민정서에 좀 위배가 되더라도 국민정서를 좀 바꿔야죠. 그게 정부지요. 정부가 국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정부입니다. 교육도 할수 있고, 언론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도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협지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상회담 요구까지 하신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떠십니까? 그건 뭐, 전 상당히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앞으로 한 1년 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 있으니까, 김정은하고 같이 백두산도 갔고, 평양에서도 만났고,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만나가지고는 트럼프도 김정은하고 만났는데 이번에 만나면은 뭘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는 걸 확실히 알고 만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문 대통령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걸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한다든가 무슨 우리가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관철시켜 본다든가, 이래서 만나는 것은 퍽 바람직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대담 내용을 딱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화해 단결, 상호 존중의 내용을 담은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던 분들. 정세현 장관이야 뭐, 6.15 공동선언에 또 직접적인 또 조언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문정인 특보도 6.15 선언 당시에 수행원으로도 가셨던 분이고, 또 판문점 선언 당시에 문정인 특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언들의 탄생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런 대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의 바탕에는 굉장히 반복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현 정부 당국자분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입장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교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수들도, 뭐, 의렴 있는 교수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통일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통일을 해도 동독 이런 식으로 해가 북한은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통일만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15, 4.27, 14, 여기에서 나온 연방나전당, 연방연합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사실 서독, 동독도 하나가 다른 데 흡수되었지 다른 방법으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독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기득권 가진 사람 압니다. 뭐 재산 좀 있는 사람 그 버리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거라. 그래야 우리가 하자는 게 6.15 아니냐? 체제와 이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합제도, 연방제도를 만들 그랬으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새 정상이 약속을 딱 해가지고 했는 그 사인 다 했는 걸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하자요.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는 무슨 준비위원회를 거족적으로 만든다든가 남과 북이 멤버십을 같이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 그 헌법 없이 국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헌법을 초안을 해야지요. 연방정부, 연합정부, 오케이. 그럼 북쪽 사람, 남쪽 사람, 해외 사람, 외국 사람 다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할 일입니다. 이런 주제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북미 간이든 남북 간이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앞으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견해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고 조언도 좀 필요하고 이런 주제들을 앞으로 수시로 반복해서 다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마음대로 하지요. 그래서 말하는데 좀 무리가 되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양해 다 해주시고 더구나 이문 교수님과 정세인 교수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 말에 조금이라도 참고할 일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넣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접으로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방송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 저희 다음 방송은 아마 이제 미국 대선 이후가 될것 같은데요. 그 대선이 정말 뭐 결과대로 그대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은 뭐 법적인 분쟁까지 갈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대선 이후에 또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미국 대선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관계 또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서 교수님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